안녕하세요, 도밀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무늬 알로카시아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분갈이 한번 해주고 얘는 이렇게 새끼를 또 달고 있어서 이 새끼를 분리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로카시아에 응애가 좀 많이 생겨서 응애약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종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요게 알로카시아 오도라 오키나와 실버라는 알로카시아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수입이 되면서 유통명으로 무늬토란이라고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이 토란이랑 알로카시아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냥 무늬가 있고 토란인 줄 아시고 무늬토란으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썰인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무늬토란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품종은 알로카시아 오도라 오키나와 실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 애기는 제가 10월 26일 날 이파리 두 개짜리를 분양을 받아서 키우고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 달고 있던 이파리 두 개는 이렇게 말라서 떨어졌고요. 새 이파리를 세 개나 올려줬어요. 얘는 지금은 애기라서 굉장히 작은데 이 알로카시아가 마크로리자라는 품종인데 마크로리자가 알로카시아 품종들 중에서 가장 큰 잎을 보여주는 품종입니다. 나중에 진짜 엄청 커지면 뭐 2m짜리 잎도 나온다고 해요. 물론 집에선 힘들지만 그 자생지에서는 그렇게 엄청 커지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무늬가 들어간 개체예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얘는 정말 애기고 얘도 이 정도면 아직 어린 개체인데 알로카시아 오도라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밑에 당근 아니면 무처럼 이렇게 목대가 길쭉하게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마크로리자는 조금 목대가 생기기는 해요. 그런데 굉장히 짧게 생성이 되고 느리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성체가 됐을 때 모습을 보더라도 이무 같은 게 없고 약간 땅에서 이파리가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자라게 돼요. 그리고 아직 잎이 어려서 정확하게 비교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알로카시아 오도라 이 오키나와 실버 같은 경우에는 잎에 이렇게 프릴이 막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프릴이 있고 얘는 약간 민자 형태예요. 요걸로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로카시아 키우는 법도 조금 알아보고 분갈이도 하고 새끼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로카시아는 응애가 굉장히 잘 생겨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오도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기적으로 이 응애약을 쳐줘서 응애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요거가 이제 응애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얘는 응애약을 한 번도 쳐준 적이 없었어요. 어린 개체라서 응애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잎 뒷면에 거미줄 같은 게 살짝 보이고 점점 이렇게 보입니다. 요게 응애인데 응애가 굉장히 잘 생겨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응애약을 좀 쳐주시면 좋습니다. 응애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비오킬이나 살충제로도 죽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응애 전문 살충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사셔서 물에 희석하셔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에 섞어가지고 응애약을 한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응애약을 쓰실 때는 이렇게 뿌려주시고 나서 일주일 뒤에 한번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응애가 이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 혹시 욕을 맞고도 살아난 애들이 있으면 일주일 뒤에 이걸 또 뿌려줘도 안 죽기 때문에 걔가 회복하기 전에 혹은 알 같은 게 남아있을 경우 그 알에서 유충이 되었을 때 알은 약간 그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뒤에 한번더 뿌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오도라를 한번 분을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끼가 좀 크게 하나 올라왔어요. 이 새끼를 떼실 때에는 잎이 한두장 정도 있을 때 옮겨주시는 게 안전하니까요. 저는 지금 세 개니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분 밑을 보시면 뿌리가 이제 많이 자라서 삐져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안에 막 감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분을 좀 바꿔줄 때가 온것 같아서 분갈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쭈물쭈물해서 뿌리와 화분을 조금 분리시켜준 다음에 쑥 뽑아내면 이렇게 빠집니다. 오, 보니까 밑에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 있습니다. 여기에 새끼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얘는 당분간 이 어미에 붙여서 계속 키우고요. 요 옆에 있는 애를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가 아니고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파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보일 거예요. 꽤 밑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둥이 저 밑에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또 하나 지금 자촉이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조금 더 살살살 목대가 어디까지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여기도 뿌리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잡고 반대 방향, 모두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떼어내 주시면 돼요. 살살 이쪽에 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뿌리도 조금 풀어서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지금 어미뿌리가 감싸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거를 어미뿌리를 조금 풀어주고 이 자촉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미뿌리를 많이 풀어주고 나서 이제 얘를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떨어져요. 얘도 이미 애기도 뿌리가 잘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자촉은 일단 여기다 놔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미를 다시 심어줄 건데요. 뿌리를 제가 많이 풀어줬잖아요. 요쪽 애기가 붙어있던 데는 많이 풀어주고 이 반대편에도 안 풀어줬는데 여기도 이렇게 대충만 조금 기존에 있던 흙을 좀 털어주고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양분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을 너무 많이는 말고 털 수 있을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요 애기는 여기서 당분간 더 키워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로카시아를 심을 흙을 준비해 볼 건데요. 알로카시아는 물을 조금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는데 과습에도 굉장히 약해요. 일단 밑둥이 조금 생기는 애기 때문에 물빠짐이 좀 좋지 않은 경우에 그 뿌리랑 그 줄기들이 그 밑에 있는 딱딱한 줄기들이 물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예용 상토 60%에다가 물빠짐이 좋게 도와줄 수 있는 산야초를 준비했어요. 산야초를 40% 정도 섞어주겠습니다. 굳이 요 산야초가 없더라도 마사를 쓰셔도 되고 펄라이트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6:4 평소보다 조금 더 이 배수가 좋은 식재가 10% 더 들어간 거죠. 이렇게 섞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흙이 다 준비됐고요. 아까 이 마크로리자 애기 이것도 한번 뿌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주물주물해서 이렇게 화분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아직 뿌리가 꽉 차진 않았지만 그래도 밑에까지 뿌리가 내려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흙이 떨어지는 애만 그냥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 있던 이파리는 이렇게 이미 말아서 잘 떨어지네요. 이렇게 준비한 마크로리자 애기를 먼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슬립분에다가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여기다 흙을 좀 넣으셔도 되고 높이를 맞춘 다음에 너무 깊이 심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목대에 아직 생기진 않았지만 원래 있던 것보다 살짝만 아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흙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흙은 손가락으로 꾹꾹 다지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화분을 두드려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밑에도 좀 두드려주고요. 자기가 스스로 뿌리 사이사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미로부터 분리한 요 알로카시아 오도라 오키나와 실버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슬릿분에다가 얘는 지금 뿌리가 이제 흙이 없잖아요. 흙이 다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를 자리를 좀 잡아주신 다음에 높이를 확인하시고 거기 높이에 맞춰서 흙을 그냥 부어주시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역시 흙을 다 채워준 다음에요. 손으로 안 누르고 옆을 톡톡톡 두드려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애를 심어줄게요. 큰 애는 그냥 슬립분이 마땅한 크기가 없어서 그냥 요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슬립분보다 통기는 떨어지지만 구멍도 밑에 많이 있고 그리고 산야초를 많이 섞어서 큰 문제 없이 잘 클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도 원래 심어져 있던 것보다 살짝 한 0.5cm 정도만 더 아래로 들어가도록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살짝만 더 비게 흙을 넣어줄게요. 이 오도라 역시 흙을 넣어주시고 나서 옆을 톡톡톡 두드려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줘서 흙을 한 번 더 다져줄 건데요. 요즘에 겨울이잖아요. 이제 베란다에서 물을 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래서 이제 물 주는 거는 영상 마무리하고 저기 싱크대에 가서 미지근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알로카시아 새끼도 한번 있다면 분리를 해보시고 분갈이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